안녕하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시간,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선요가를 하시면서 몸과 마음에 적당한 긴장 또 적절한 휴식을 함께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다리 올려 엉덩이 늘리기와 두 다리 펴서 발끝 올리기 자세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의자가 조금 필요한 동작들이니까요. 지금 잠깐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호흡과 가벼운 몸풀기로 긴장을 조금 내려두고 선요가를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편안하게 앉아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바로 뒤에 벽이 있다면 그 벽에 기대어 앉으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몸도 가볍게 움직여 보고 습관적으로 앞 뒷발을 놓는 순서가 있었다면 오늘은 조금 낯선 방향으로 바꿔서 한번 앉아 보세요. 약간 어색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쪽으로 내려놓고 몸을 한번 다시 좌우로 흔들흔들 가볍게 움직여 봅니다. 그대로 좌골뼈 위에 상체를 올려놓겠다라는 느낌으로 복부를 끌어당기면서 약간 등을 마치 가상의 뒷벽에 기대듯이 정말 벽에 앉으신 분들은 척추를 벽에 기대서 위로 쭉 끌어올리듯이 앉아보세요. 이제 한 손 한 손 편안한 방향으로 무릎 위에 얹어놓고 눈도 감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뭔가 머리가 얹혀있는 느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대로 턱을 쇄골 쪽으로 낮추면서 툭 바닥으로 가라앉는다는 느낌으로 내려두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셨을 때 오히려 머리의 무게 때문에 뒷목과 어깨가 불편해진다면 급하지 않게 다시 천천히 돌아오셔서 정면을 바라보셔도 돼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아래 위나 좌우로 움직여 보면서 오늘 내가 머물러 있고 싶은 위치를 선택해 봅니다. 준비가 됐으면 다 함께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너무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내 쉬어지는 대로 숨을 다 바깥으로 꺼내어 보세요. 다시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지금 내가 마시는 숨이 코 안을 지나간다라는 걸 느껴도 보고 잘 느껴지지 않으면 상상해 봅니다. 다시 숨을 길게 내쉴 때 그 공기가 코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시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이제는 그 숨이 가슴 안쪽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한번 느껴봅니다. 그 마신 숨을 끝까지 다 내쉴 때 저 배 안 깊은 곳을 지나서 가슴을 지나서 다시 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대로 조용히 각자 다섯 번의 호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하나 긴장된 곳 없도록 계속해서 숨 쉬어보세요. 속도는 그저 본인이 숨 쉬어지는 대로 맞추어서 하시면 되고 내가 마시는 숨이 더 긴지 짧은지 혹은 마시거나 내쉬는 숨 중에 어떤 것이 더 편하고 불편한지 그냥 바라보기만 합니다.
지금 그렇게 숨 쉬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런 방식으로 숨을 쉬게 되진 않을 거예요. 또 지금 마음을 먹고 한번 바로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을 변화시킬 건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거나 몇 번의 호흡으로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매일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내가 숨 쉬는 행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만들어 두고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마지막 호흡을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내쉬어서 준비하고 준비됐으면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몸의 앞뒤 양옆 위아래를 다 늘려줍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로 끝까지 다 내쉬고 복부 살짝 끌어당긴 상태에서 고개만 천천히 들어 올려서 눈도 뜨고 정면을 한번 바라볼게요. 눈도 조금 깜빡깜빡 움직여주고 혹시 목이 너무 불편해졌다면 좌우로 움직여도 좋아요. 조금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불편하면 천천히 앞뒤 발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벽에 기대어 앉아서 호흡을 진행하셨으면 벽과 몸 사이에 조금 공간을 두고 엉덩이로 걸어 나오듯이 앞으로 조금 나와서 다시 앉아 볼게요. 몸을 팔을 움직이거나 했을 때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다시 앉아 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무릎 위에 있던 손을 옆으로 툭 떨어뜨려서 팔을 내려놓고 먼저 오른손으로 왼팔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잡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이 오른손등을 등 뒤로 가져가서 손가락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와도 좋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가능한 곳에 멈추어 두세요. 괜찮으시면 손을 조금 더 움직여서 팔뚝을 잡아 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그대로 고개를 왼쪽으로 툭 떨구어 보세요. 팔을 잡은 손은 조금 더꽉 움켜쥐듯이 어깨 끌어내리고 숨 마시고 코로 길게 내쉬면서 힘을 쓰지 말고 목에 힘을 풀다 보니까 머리가 더 무겁게 바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마치 오른손으로 팔을 잡아서 몸통을 약간 아래로 끌어내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어깨는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지지만 배꼽은 정수리 위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좋습니다. 이제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몸통은 그대로 두고 고개만 돌려서 턱끝을 쇄골 쪽으로 가져가면서 왼쪽 허벅지를 바라보세요. 상체가 같이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세번 호흡 이어가 볼게요. 깊게 마시고. 내쉴 때 그대로 어깨는 낮추면서 턱끝을 조금 더 쇄골 가까이. 두번더숨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머리의 무게를 온전히 바닥으로 다 떨구어서 목의 옆선과 뒷선이 함께 길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고개 들어 올려서 내쉴 때 정면 바라보고 그대로 손 풀러서 반대쪽으로 움직여 봅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제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으러 가봅니다. 반대쪽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리하게 양쪽을 똑같은 동작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손을 그냥 등 뒤로 가져가도 좋아요. 손가락 끝을 꼼지락꼼지락 밀어내도 좋아요. 잡으실 수 있으면 잡고 숨 깊게 마십니다. 내쉬면서 고개 오른쪽으로 툭 떨어뜨려 보세요. 깊게 마시고.
내쉬고 힘으로 하지 말고 숨 마시고 내쉬어주고 힘은 복부에만 사용하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몸통 움직여지지 않게 천천히 고개만 돌려서 내쉴 때 턱끝 쇄골 쪽으로 당기면서 오른 허벅지 바라보고 숨 쉽니다. 깊게 마시고 내쉬고 머리의 무게를 조금 더 떨어뜨려 볼까요? 숨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턱끝 가볍게 낮추어서 목의 옆선, 뒷선 함께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 숨 깊게 마셨다가 길게 내쉬고 이제 천천히 고개 들어 올려서 정면 바라보고 숨 풀어내서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울 자세는 다리 올려 엉덩이 늘리기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다리 뒤쪽과 엉덩이 부분을 자극해서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는 좋은 자세입니다. 의자가 필요한데 준비되셨나요? 혹시 아직 준비 못하셨으면 근처에 있는 의자 하나 집어서 다시 화면 앞으로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좀 일어나서 자세를 준비해 볼게요. 의자는 앉는 부분이 본인 몸을 향할 수 있도록 두시면 돼요. 등받이는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의자도 괜찮으니까요. 다리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는 것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신 걸로 알고, 먼저 오른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볼게요. 중심을 조금 잘 잡을 수 있도록 앞뒤로도 한번 움직여보고, 지금 이제 오른 다리는 의자에 올려놨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뒤에 내려놓은 왼 다리 뒤꿈치도 한번 꾹 눌러보고, 팔의 앞꿈치도 체중을 실어보고, 가볍게 한번 왔다 갔다 움직여보면서, 너무 왼 무릎에 체중이 실려서 통증이 온다던가 하는 일이 없는지 조금 살펴보세요. 자, 이제 조금 준비가 됐으면, 상체를 좀 숙여서 손으로 의자를 잡아도 좋아요. 또뭐 등받이가 있는 의자면 등받이를 잡으셔도 좋아요. 발을 조금 앞으로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서 뒤꿈치를 놓고 발의 앞꿈치를 본인 몸쪽으로 조금 향하게 밀어보세요. 손끝으로 의자를 짚고 이제 왼 다리의 위치도 조금 조정을 해봅니다. 너무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는 위치로 발 뒤꿈치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제 손끝 세워서 의자를 짚고 숨을 깊게 마시면서 척추를 한번 펴냅니다. 내쉴 때 상체를 아래로 숙인다는 느낌보다는요, 배꼽을 쑥 끌어당기면서 척추를 조금 앞으로 펴내려다 보니까 천천히 상체가 바닥과 가까워진다라는 느낌 느껴보세요. 너무 중심 잡기가 불편하고 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불안하면 의자 양쪽을 손으로 잡으셔도 괜찮아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이제 천천히 배와 허벅지가 조금 가까워지도록 숙이셔도 좋고요. 너무 무리가 된다면 무릎을 살짝 접었다 폈다 반복하셔도 괜찮아요. 필요한 만큼 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뒤로 물러도 나보고 왼 다리 위치 정해졌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내려가서 다섯 호흡을 유지해 보겠습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조금 낮추어주고 숨 마시고 너무 무리하게 다리 뒤쪽을 늘리진 마세요. 내쉬고 뒤에 세워놓은 왼 다리 뒤쪽도 한번 쭉 펴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두번더숨 쉽니다. 깊게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숨 깊게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손으로 의자 바닥을 누르면서 몸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손 조금 앞으로 옮겨가서 무릎 당겨오면서 발 전체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뒤에 남겨져 있는 뒤꿈치를 꽉 눌러보세요.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다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왼발 뒤꿈치 한번 꾹 누르면서 상체를 조금만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한 번만 더 숨 깊게 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손으로 바닥 밀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나서 오른발 내려놓고 잠시 제자리에서 발 왔다 갔다 움직여 주고 준비가 됐으면 이제 반대발도 올려 볼게요. 발 한번 올리고 필요한 곳에 손을 짚고 오른발도 꼼지락꼼지락 원하는 만큼 뒤로도 보내고 왼발 뒤꿈치 밀어내면서 발가락 끝을 본인 몸 쪽으로 당겨봅니다. 너무 한쪽으로 몸이 빠지지 않도록 뒤꿈치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다리도 움직여봅니다. 이제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등을 한번 일으켰다가 내쉴 때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내려가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필요하면 손 조금 더 앞으로 짚어도 좋고 숨 마시고 너무 무리가 되면 무릎 살짝 접었다가 뒤로 또 물러나도 좋고 숨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잠깐 물러나서 다시 이제 조금 정확한 위치를 찾아보세요. 내려가서 머무르는 동안 너무 불편하거나 자극이 없지는 않았는지 살피셔서 이제 이 정도로 위치를 옮기면 되겠다 싶은 곳으로 가져가세요. 손 짚고 손끝 세워도 좋아요. 이제 내려가서 다섯 호흡 유지합니다.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배꼽 쑥 끌어당기고 천천히 내려가 봐요. 머물러서 다섯 호흡 숨 마시고 내쉬고 숨 깊게 마시고 내쉬고 숨 깊게 마시고 내쉬고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쉽니다. 손으로 의자 밀어내면서 상체 일으켜 올라오시고 천천히 무릎 접어서 앞으로 가져가면서 오른발 뒤꿈치는 그 자리에 남겨놓으세요. 손끝 세워도 좋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라면 잡으셔도 좋아요. 그대로 무릎 위에 손 가져가도 좋아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뒤꿈치 꾹 누르고 앞으로 몸을 조금 더 기울여서 오른 허벅지 위쪽까지 충분히 늘어나게 해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숨 깊게 마시고 내쉬고 두 번 더 숨 깊게 마시고 충분히 내쉴 때 가능하면 상체를 들어도 보고 필요하면 숨 깊게 마시고 물러났다가 내쉴 때 상체를 최대한 앞으로 기울이면서 오른발 뒤꿈치를 한번 꾹 눌러도 보세요. 천천히 양손 풀어서 의자 짚고 뒤로 가볍게 물러나서 이제 왼발 가지고 내려오셔서 몸 들어 올리고 뭐 손은 그냥 내려두어도 좋고 허리로 가져가도 좋고 두 다리 가볍게 움직여줍니다.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자세로 한번 가볼 건데요. 먼저 지금 그대로 놓으신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의자 끝에 걸터 앉아서 잠깐 숨 고르면서 준비해 볼까요? 두 번째로 함께 배울 동작은 두 다리 펴서 발끝 올리기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복부의 힘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다리 뒤쪽도 함께 충분하게 늘려주는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힘을 기르기도 하고 또 몸에 이완을 가져다 주기도 하니까요. 한번 신경 써서 같이 동작해 보기로 해요. 의자에 너무 안쪽으로 쑥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또 금방 떨어져 내릴 것 같이 끝에 앉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위치를 조절해 보세요. 의자에 앉았지만 내가 스스로 몸을 조금 바로 일으켜서 앉아 편안한 그런 위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허벅지의 조금 상단 부분까지만 걸쳐지게 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의자가 너무 작으면 약간은 더 앞으로 나와 앉으셔야 뒤로 뻗어서 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도 얼마든지 움직이셔도 되고요. 두 다리는 좀 붙여볼게요. 허벅지 안쪽도 붙이고 무릎 아래쪽도 붙여서 대신에 무릎을 모은다는 느낌보다는 허벅지 뒤쪽까지 다 함께 모아서 다리를 붙인다는 느낌이 더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손을 조금 뒤로 가져가서 의자의 양 옆을 잡을 거고요. 몸을 약간 뒤로 기대야 되는데 이때 어깨가 너무 올라오게 기대지는 않을게요. 손으로 충분히 의자 바닥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약간 들고 거기에서 몸을 뒤로 기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조절해 보세요. 이제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요. 내쉬면서 다리를 한번 뻗어 볼게요. 팔 앞은 닿아도 좋고 안 닿아도 좋아요. 어차피 들어 올릴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편안하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제 다리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져올 건데 다리로 다리를 들려고 하면 정말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배꼽을 쑥 끌어당겨서 이 몸의 앞면이 조여지다 보니까 다리가 들어 올려진다라는 느낌이어야 하고요. 부족한 힘은 손으로 밀어내는 팔의 힘과 등의 힘에서 가져올 거예요. 이제 준비하고요. 한 번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니까 움직여 볼게요. 숨 깊게 마십니다. 길게 내쉬면서 배꼽을 먼저 끌어당기고 몸을 살짝 뒤로 기대고 팔꿈치 접어도 괜찮아요. 올라와 보세요. 다시 내려놓고 이제 여기에서 엉덩이 위치 한 번 더 조정합니다. 본인한테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숨 마시고 길게 내쉴 때 배꼽 쑥 끌어당기면서 두 다리를 들어요. 다시 마시면서 내려놓고 숨 길게 내쉴 때 정말 배 힘으로 오셔야 돼요. 마시면서 내려놓고 지금 제가 같이 있지는 않지만 정말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체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리 들지 말고 꼭 배 힘을 쓰세요. 숨 마시고 코로 길게 내쉬면서 배 힘으로 가져오고 세 번 더 합니다. 마시면서 내려놓고 내쉬면서 배 힘 쓰세요. 몸의 앞면이 짧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리가 들어 올려지는 것처럼 마시면서 내려놓고 좀 힘든 게 맞아요. 내쉬면서 배꼽 쑥 당겨요. 엉덩이 힘도 써요. 다리 더 들어 올려요. 내려놓고 이번에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와서 유지를 할 건데요. 발목을 꺾어서 발가락 끝을 몸쪽으로 당길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내려놓고 잠깐 무릎 접어서 손 가지고 와서 허벅지를 좀 꾹 눌러주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보세요. 충분히 움직여주고 배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다리 뒤쪽을 늘리는 건 뒤꿈치를 잘 밀어내고 발목을 꺾었을 때 가능한데 아마 배 힘이 부족하셔서 다리를 미처 다 들지 못하셨으면 그 뒤꿈치를 밀어낼 여유까지 좀 없을 수도 있기는 해요. 오늘 한 번에 다 완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하실 수 있는 만큼 따라와 보세요. 허벅지 앞쪽이 뭉쳐서 너무 아픈 느낌이 드시면요. 체중을 꾹 눌러싣고 좌우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듯이 한번 왔다 갔다 움직여 보셔도 좋아요. 피부를 살짝 잡아서 바깥으로 밀었다가 안으로 당겨낸다라는 느낌인데 너무 강하지 않게 눌러도 주고 앞뒤로도 밀었다가 당겨오고 가볍게 밀었다가 당겨오고 손으로 한번 꾹꾹 눌러서도 풀어주세요. 이제 다 쉬었으면 마저 다시 동작 집중해서 해봅니다. 이제 위치 다 정해지셨죠? 어디쯤이 좋겠다 판단되는 곳으로 가져가서 아까보다 엉덩이를 조금 더 써볼게요. 그래서 지금 손으로 의자를 밀어서 엉덩이를 한번 들어서 허벅지를 살짝 바깥으로 회전하듯이 뒤쪽에서 힙을 꽉 조여서 다시 내려놓고 앉습니다. 앉아있지만 다리 안쪽, 엉덩이 뒤쪽에 아주 단단하게 힘이 들어간 상태예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그 힘을 다 유지한 채로 다리를 조금 뻗어내세요. 숨 깊게 마시고 올라와 볼까요? 코로 길게 내쉴 때 배꼽 쑥 끌어당기면서 올라와서 이제 발목 꺾어서 유지합니다. 다섯, 배 끌어당기고 넷,
복부 더 당겨와요. 셋, 등도 살짝 조이고. 둘, 뒤꿈치 더 밀어요. 하나, 쿵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끝까지 배 힘 써서 내려오면 잠깐 또 무릎 접고 필요하면 허벅지 꾹 눌러도 주고 괜찮으면 그냥 잠깐 숨만 고르면서 휴식하고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올라가서 다섯 호흡 유지합니다. 손 짚고 조금 더 힘을 내보세요. 배꼽 끌어당기면서 다리 뻗어서 엉덩이 뒤쪽 조여놓고 올라갑니다. 숨 마시고 코로 길게 내쉴 때 배꼽 쑥 끌어당겨요. 등 조여서 다리 들어올리고 발목 꺾어서 유지합니다. 다섯, 복부 더 당기고 넷, 셋, 뒤꿈치 더 밀어봐요. 둘, 복부 더 당겨요. 마지막 하나, 쿵 떨어지지 않게 배 힘 써서 끝까지 엉덩이 조이면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으면 이제 발 뒤꿈치 끌어당겨서 무릎 세우고 엉덩이도 들었다 놨다 다리도 한번 움직여주고 몸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다리 올려 엉덩이 늘리기와 두 다리 펴서 발끝 올리기 자세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다리 올려 엉덩이 늘리기와 두 다리 펴서 발끝 올리기를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 펴서 발끝 올리기 자세를 하실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시면서 수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위한 선요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요가로 몸과 마음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